사드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제한하고 있죠. 이 같은 결과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던 명동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지고 있습니다. 현장에 오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난 4월 3일 오후 명동의 모습입니다. 방한금지령이 내려진 지 보름이 지났지만 두 달 전과 비교해서 인파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명동은 중국 정부의 관광 제한에 큰 타격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릅니다. 대부분을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중국인 대신 일본인이 부쩍 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. 한국분이 난가이 맞습니다. 국가입니다. 특별히 명동에 입구 이유와 일본에도 あるお店とかがあって、そういうのは 일본で 化粧品買うよりも こっちで買った方が安いから。 하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들은 중국인에 비해 구매력이 적다는 게 명동 상인들의 설명입니다.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중국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. 선물을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. 매장도 힘들어요, 지금. 다 사람들이 있어도 다 매출을 채워요.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은 화장품과 의류, 환전소. 많게는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. 중국인이 안 온 이후로 30% 정도, 35% 정도 줄었어요. 중국인 전용 매장은 한 50% 정도 줄었을 거예요. 위안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뭐 줄었다든지 그런 거의 없죠. 요즘은 뭐 일본 사람 제품도 있고 뭐 거의 없어요. 요새. 지금 일본 사람들이 환전해가는 금액이랑 좀 금액도 좀 차이가 나나요?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위기를 맞은 명동 상권. 외형적인 인파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매출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고민은 깊어져 갑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.